지난 1982년부터 시작돼 40년을 이어온 의무경찰 제도가 이제 사라집니다. 오늘 마지막 의경 선발 시험이 치러졌는데 최성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378차 마지막 의경 모집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구령에 맞춰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지원자들. 다음 순서인 제자리 멀리뛰기에 이어 1분에 20번을 해야 하는 팔굽혀펴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2번 더 내려가세요. 경고. 아무래도 한 분밖에 기회가 없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살짝 떤 것 같습니다. 이번 마지막 의무경찰 모집, 전국에서 329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모두 1만 300여 명이 지원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70.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의경 고시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의경 시험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일반 병대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의경 제도는 지난 1982년 도입됐습니다. 집회나 시위 현장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등 경찰 치안 업무를 돕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평균 경쟁률이 1.3대 1에 그쳤지만 이후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인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경찰관 수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면서 의경제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경찰관 기동대를 신설하고 청사 방호 인력 전담을 확충해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3년 전부터 해마다 20%씩 인원을 줄였는데 마지막 기수의 복무가 끝나는 2년 뒤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